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여기에 이 노란색 세포가 바로 무슨 세포예요? 네, T 세포. 확대를 해드리면 이 노란색 세포가 T 셀, 그러니까 T 세포. 여러분의 암 세포를 죽이는 면역 세포고. 그 다음에 이 갈색 세포가 바로 cancer cell, 암 세포. 이암 세포와 이 T 세포 간에는 아주 미묘하고 예민한 그 관계가 서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 T세포라는 것은 여러분 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백혈구를 T세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T세포들은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난 또는 몸 외부에서 들어온 좀 비정상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 정상적인 거는 가만 놔두고 비정상적인 거는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 T 세포와 T 세포와 이 이제 암 세포, 암은 캔서니까 C. 이 간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 균형이 아주 예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결국은 T세포가 만나게 되어 있어요. 몸 안에서 만나면 암세포들은 이 암세포죠. 이 갈색 세포, 암 세포들은 반드시 T 세포에게 이게 자기의 신분증, 한국식으로 하면 주민등록증을 이 T 세포에게 제시를 해야 돼요. 제시를 딱 하면 이 T 세포는 아, 너는 암 세포구나라는 것을 recognition, 이제 인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T 세포는 암 세포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면 recognition signal, 인식 신호.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암 환자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 무슨 얘기냐? 이 T 세포와 이암 세포가 만나면 이 T 세포는 인식 신호만 받고 암 세포를 그냥 보내줘 버려요. 암 세포라고 인식을 일단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헤어져요. 암 세포구나. 오래간만이다. 그래, 요즘 살기가 어때? 뭐, 저야 좋죠. 그럼 이제 T세포는 나는 참 힘들어. 왜? 유전자를 이 사람이 자꾸 꺼니까. 그러고는 잘 가, 잘 살아봐. 그러고 헤어져 버려.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외부적이나
내면적인 그 환경으로 자꾸 T세포에 유전자를 끄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T,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나의 삶,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T세포를 별로 뭐예요? T세포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T세포가 힘드는 그런 환경만 조성하고 있다. 맨날 삼겹살이나 먹고 뭐 맵고 짜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공기도 나쁘고 이런 모든 환경이 T세포 쪽에 너무너무 불리할 때 T세포는 자꾸 유전자가 꺼지고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없죠. 그러니까 암세포를 만나도 그냥 그대로 보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보라색 수용체라고 그럽니다. 이 보라색 수용체는 암세포나 다른 세포들이 T세포에게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CD28이라는 이러한 그 Y자를 거꾸로 해놓은 그런 수용체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 CD28이 뭐 하는 거냐? 뭐 하려고 저기 붙어 있느냐?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고 하면 그다음 경우로 넘어갑니다. 이 T세포와 암세포와 만났을 때 자,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서 상대 세포가 암세포라는 것을 인식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암세포가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는 그렇죠? CD28을 향하여 제시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물질을 제시해요. 암세포가 T세포에게 이 물질을 B7, B7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B7을 제시합니다. 암세포가. 그러면 T세포는 이 CD28이라는 이 수용체로 그것을 이 B7을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이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destruction of cancer cell 이런 물질을 생산해요. 이런 물질들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속으로 주입해주니까 암세포가 죽어버려. 그러면 이런 암세포가 죽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게 하는 이 단계는 뭐가 있어야만 돼요?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이 T세포의 그 요즘 한국에서 민원창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 T세포가 그 암세포의 민원 서류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받아들여 가지고 드디어 T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린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인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참 그러면 자 여기서는 암세포가 T세포한테 이 CD28 나는 암세포입니다 라는 신분증만 제시했을 뿐 B7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B7이라는 서류를 꾸며서 민원을 제출하니까 T세포가 그 민원을 받아들이고 암세포를 죽여요. 그러면 B7이라는 민원은 무슨 민원입니까? 암세포가 T세포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민원이요? 죽여달라는 민원이야. 그래서 암세포가 저 죽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드디어 T세포가 그럼 죽여줄게 하고 죽여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이 암세포가 죽여달라는 민원을 넣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 그렇지. 이 사람 몸에서는 앞으로 장래성이 있어. 이 사람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뭐예요? 충분히 마음 놓고 살아도 될 그런 상황이면 암세포가 T세포 보고 죽여달라는 민원을 제출을 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B7, 이 B7이라는 이 물질을 생산을 이 암세포가 하는 데는 이 B7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유전자가 켜져야 돼. 아직. 그러면 이 B7이라는 B7이라는 물질을 생산, 이 사망 신청서라고 합시다. 하는 이유는 뭘까? 암세포 쪽에서 야, 이 사람 몸 안에서는 더 이상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그럴 때 암세포는 T세포한테 가서 그냥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 사람 몸 안에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모든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 뜻에 반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해서 이제 오늘 정도가 되면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T세포한테 사망 민원을 제출하고 있다고 상상을 하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희한하게 돼 있어. 이거 참 신사적입니다. 그렇죠? 아, 뭐 T세포가 자기가 세다고 암세포만 보이면 무턱대고 때려 죽이는 게 뭐예요? 아니야. 우리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나 이제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막 그냥 죽여주십시오 할 때 T세포는 내가 보기도 그런 것 같다. 네가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 사람 몸에서는 더 이상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니까 그냥 그렇다면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뭐예요? 죽여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성경에 심판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게 심판의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자기가 세다고 나쁜 놈들을 무조건 하고 때려 죽이는 법은 뭐예요? 없다. 결국은
인간들이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살아가야 될 필요가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뭐예요? 없으니 자 그런 원리가 원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겠죠. 사실 우리 인간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은 뭐가 없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생명이 없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죄인들이 미워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을 영원히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은 어때요? 그냥 싫다는 거야. 그러니 할 수 없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거지. 하나님이 아, 요놈은 착하니까 천국 보내고 요놈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무조건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활발하게 상상을 하셔야 될 그런 그래서 아마 지금쯤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아주 신나게 잘하고 계신다면 또 여러분 마음속에 아 역시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책임지고 계시겠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나의 오키나와로 지금 보내시고 계신데 내가 그거를 믿어 참 이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라고 여러분이 딱 뜻을 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활성산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킵니다. 물론 유전자를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산화시켜서 손상시킬 때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손상이 됐을 경우 어떤 발암물질이나 또는 이 활성산소에 의하여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손상됐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되기를 여러분은 바라십니까? 네? 바라는 거 없어요? 자, 활성산소가 생산되고 여러분 유전자를 망가뜨려놨는데 바라는 거 없어요? 그렇죠. 망가진 거를 복구시켜야 돼. 그렇죠. 근데,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망가뜨려 놨을 때 복구시킬 줄 아는 사람 손 좀 들어. 네. 아하, 좋았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 복구를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방해만 안 되면 돼. 하나님은 그 망가진 나의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하실 때 뭐로 합니까? 뭐를 보내서 해요? 생명을 보내서 하죠.
근데 그 생명의 그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그 놀라운 에너지, 놀라운 힘, 생기, 생명의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진선미요.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내서 우리들의 그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것을 우리 인간이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 여기 유전자가 있죠. 자, 근데 유전자가 망가졌어요. 이걸 복구시켜야 돼. 이 복구시킬 때 생명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 네. 그러면 이거를 방해할 수 있는 우리 인간 쪽에서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 방해하는 거는 첫째, 무조건적 사랑을 방해하면 돼.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방해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철저히 조건적으로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미워하고.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철저히 조건적이죠.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항상 화가 나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조절 못하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예, 장애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분노 조절이 안 된다. 공포심이 조절이 안 된다. 예. 또 뭐야? 화가 조절이 안 돼. 그 다음에 거식증 조절이 안 돼. 밥을 못 먹겠어. 그렇죠. 왜? 뭐가 조절이 안 돼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 조절이 안 돼서 그래. 뭐가 두려워? 살찌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 조절이 안 돼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정체는 뭐예요? 정체는 악령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악령과 우리 인간은 싸울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되죠. 왜 상대가 안 돼요? 악령하고 우리 인간하고가. 왜냐면은 영적인 에너지가 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 에너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 에너지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 악령을 지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 무조건적 사랑의 그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악령의 밥이야. 악령의 장난감에 불과해. 그래서 웃겼다가 또 울게 했다가 화나게 했다가 또 뭐 여기에 이 악령의 장난에 그냥 놀아나고 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 80년, 90년을 그런 식으로 악령에 그냥 이걸 뭐라 그래 이거? 응? 꼭두각시. 악령의 꼭두각시. 그 인형극이야, 인형극. 그러니까 인형극 할 때 한 사람이 뭐요? 응. 그래서 이게 다 악령이, 하나의 악령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응. 그런 악령의 그 장난감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좀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닥치고 있는 지금 여기 당하고 있는 현실은 그게 다 악령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악령이 만들어 놓은 현실은 그거는 가상 현상이요. 그거는 거짓 현실이다. 아무리 내 몸에 암 덩어리가 있다고 해도 그 현실은 참 현실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현실은 악령들이 잡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현실이다 이 말이야. 이 가짜 현실에 내가 목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참 현실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다. 너희들은 지금 조금만 참으면 뭐예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이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지. 네, 아니 완전히. 네. 그것이 진정한 참 현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이미 보장을 뭐요 해놨으니 좀 믿고 고생스러울지라도 이것을 믿으면 좀 더 뭐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로 너희들 해가는 거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네 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고 그런 걸 다 내가 조사해보고 하늘나라 보내줄만하다 얘는 그럴 때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그런 거를 믿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얼마나 불행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뭐요? 내 속을 계속 들여다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보내줄 건지 안 줄 건지 뭐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결정하시는 중에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건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요? 아니니까. 아시겠죠? 어. 그런 하나님은 철저히 무선적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을 유전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알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야만 변하는 거지. 얻어맞아서 변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얻어맞아서 변하는 거는 여러분 그건 변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안 때리겠다 그러면 뭐예요? 옛날로 확 돌아가 버려요. 너희들이 안 변하면 내가 혼을 내겠다. 그래서 좀 너희들 맞아야 변하지. 천만에. 맞아서 변하는 거는 속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변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안 때리겠다. 그러면 뭐예요? 옛날로 휙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서 영생할 때도 참 조건적 하나님 밑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적 하나님.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손상을 입었을 때는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바람.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손상된 유전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바람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을 몰랐어요. 유전자가 그렇게 쉽게 손상될 줄도 몰랐고, 손상된 유전자가 그렇게 쉽게 금방 복구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옛날엔 어떻게 생각했게? 여러분, 옛날엔 어떻게 생각했게? 유전자라는 것은 무조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요. 그 생각이 여러분, 30년 전까지도 지배하고 있었대. 아시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니 그러니까 타임지 표지의 특집으로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염색체고 염색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 실, 실이 바로 유전자다. 이 실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유전자의 구조는 무선식 구조예요. 보니까 딱딱 조립이 되어 있는 거야. 몇 가지 물질로 조립이 되어 있어요? 자, 첫째,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죠. 그렇죠? 이 네 가지하고, 노랑, 빨간, 파랑, 초록, 네 가지 물질. 그 다음에 하얀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갈색하고. 총 몇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 여섯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형성시키는 이 유전자 부속품을 보니까, 이 하얀색 물질, 갈색 물질, 그 다음에 노란색 물질. 그러니까, 이 하얀색 물질은 알고 보니까 뭐를 형성하는 물질이에요? 줄, 그렇죠? 이렇게 꼬인 줄, 이 줄을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갈색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줄이 토막토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갈색 물질이에요. 갈색 물질. 그리고 이 줄과 줄 사이에 네 종류의 다른 물질이 딱딱 조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물질을
염기라고 그럽니다. 염기. 염기. 그래서 저 이제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구성하는 이런 부속품, 줄, 토막줄, 줄과 줄, 그런데 이 토막줄은 알고 보니까 무슨 물질이라? 당이야, 당분이야. 그러니까 우린 맨날 쌀밥 먹고 감자 먹고 당이 들어가니까 이 줄은 맨날 만들 수 있어요, 새로. 그 다음에 요 물질이 이 줄과 줄을 이어서 긴 줄을 만들어주는 요 물질이 바로 인산이에요. 인산. 인산. 자, 그래서 당, 인산, 골격. 이 골격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 네 종류의 뭐라고 부르는 물질? 아까 금방 했잖아요. 염기. 염기. 염기가 네 종류예요. 그래서 이 A 염기를 아데닌이라고 부르고 T 염기를 튜민, G 염기를 구아닌, 그다음에 C 염기를 시토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A, T, G, C라는 A, T, G, C라는 염기가 이 토막줄 당분에 붙어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장난감 돛담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또 A가 돛이고 염기가 돛이고 그래서 네 가지 색깔을 가른 돛담배다. 이 돛담배 한 척 한 척을 DN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왜 우리가 DNA라고 부르냐고 하면 유전자를 다 분해해 보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DNA들로 구성이 돼요. 그 DNA는 몇 종류의 DNA가 있나요? 네 종류의 DNA가 있습니다. 왜? 돛 색깔이 네 종류니까. 염기의 종류가 네 종류니까. 그래서 이 돛담배들이 이 DNA들이 두 개씩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래서 초록은 파랑과 결합을 하고 노랑은 빨간과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가가지고 이 결합된 거를 또 옆으로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길게 만들어가지고 꼬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이렇게 네 종류의 무엇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DNA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결국 유전자라는 거는 네 종류의 DNA가 쫙 연속적으로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다 달라. 예. 네. 그런데 그게 우리 사람 몸 속에, 세포 속에 23개의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 한 개마다에 수천 개씩 또는 수백 개씩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네 종류의 DNA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자. 여러분이 턱 뭘 폈는데 펴보니까 이 뭐요? 일하고 공밖에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요?
이거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분해하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거 쭉 보고 그 이거하고 또 뭐예요? 이거하고 우리가 볼 때는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뭐예요? 똑같네 뭐. 그런데 전문가들 보면 뭐예요? 완전히 달라.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다르게? 배열이 배열 순서가 다릅니다. 1하고 0의 배열 순서가 달라. 그럼 배열 순서 다른 거 누가 모르나? 누구라도 보면 배열 순서 다른 거 알지. 그럼 컴퓨터 전문가들은 배열 순서만 봤을까요? 응? 그래서 뜻! 이것이 보여주는 뭐요? 뜻 A라는 뜻이고 이것은 뭐요? B라는 뜻이야. 뜻이 달라. 왜? 뭐가 다르면 뜻이 달라져요? 배열 순서가 다르면 뜻이 달라져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래요. 자, 성경 보면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온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남은 자야. 이 띄우는 곳이 달라. 아시겠죠? 제가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박사님 이제 논쟁은 그만하래. 그래서 야 논쟁해봐야 다 유전자만 꺼져. 그걸 누가 해? 그런데 이분은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이래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그 의미를 그냥 논쟁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좀 마음으로 좀 섭섭해서 충분히 이해해 줄 사람이라고 그래서 보냈다. 논쟁은 그만하래. 그래서 제가 답장을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제가 이 연구를 막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남은 자씨 때문이거든요. 예. 왜? 저 사람 살려야 되니까. 왜냐면 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세상 의학은 이미 끝나버렸어. 그렇잖아요. 그럼 저 사람을 살려야 돼. 그럼 저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 그 직원이 준 문자가 옳으냐, 내가 설명한 성경이 뭐예요? 옳으냐, 그 둘 그 가려내야 돼. 그렇잖아요. 안 가려내면 죽어요. 뭐 죽어요가 아니야. 죽었지 뭐. 벌써.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이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이 많아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다. 그 논쟁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느냐, 그냥 뭐 어떤 교단에 속해 있으면 전국 간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잘못된 교리가 있는 줄을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안에 수많은 뭐가 있다, 누가 있다? 아직도 수많은 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일을 내가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 저도 우리 남은 자식 덕분에 옛날에 몰랐던 거 참 많이 깨달았어요. 앞으로의 제 생애가 훨씬 더 힘이 있고 그 성경적으로 진리에 더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뉴스타트에 보내주신 자가 남은 자야. 그래서 본래 우리 남은 자신 이름이 본래 남은 자가 아니었대요. 아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천국 갈랐고 아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그래서 뭐 선교 여행을 간다 그러면 꼭 껴서 가서 또 가면 또 선교지에 가가지고 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남은 자인데, 대만에 갔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우리 남은 자씨가 봉사하는 거를 열심히 되게 보면 봉사하는 척하지 진짜 뭐 일 뭐 진짜 일한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목사님 눈에 이제 남은 자씨가 띄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새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남은 자, 남은 자를 영어로 remnant라고 부릅니다. remnant. 그래서 이 remnant 다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뭐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어떻게 되면 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뭐게? 안 믿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왜? 하나,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고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 잠시 자꾸 이렇게 합니다. 네가 하늘나라 간다고? 네 꼬라지 좀 봐. 너 뭐야? 너 지금 네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어? 그 잡신이 나쁜 생각 넣어놓고 우리가 그걸 잠시라도 차하고 실수해서 받아들이면 금방 그거 가지고 이래가지고 네 하늘나라 간다고. 하나님이 너를, 너 같은 놈 년을 왜 놈할 때는 안 웃고 영감을 웃어? 를 하늘나라에 넣어줄 리가 뭐요? 없다. 그러면 믿음 없으면 속아요. 내가 꼴랑 이거밖에 안 될지라도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구속 뭐요? 아셨다고! 이렇게 끝까지 우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학은 나를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끝까지 우겨야 돼. 끝까지. 그 믿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다 이루겠느냐. 나는 내가 지킨 것은 믿음밖에 없다. 나는 믿음을 지키었노라.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성품을 다 검사해보고 한 점의 흠도 없으니까 너는 합격. 이런 거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전부 뭐예요? 전부 탈락됩니다. 사단이 다 떼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 자기가 열심히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어요. 몇 번? 세 번. 배반하고 사단한테 속았습니다.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는 끝이야. 너 3년, 어? 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어? 어? 열심히 뭐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하면서, 남은 게 뭐야? 너 어떻게 한 거야? 너 예수님 세 번 모른다고 배반했잖아.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받아줄 리가 있어 없어? 그러면 우리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는 그 대답은 뭐예요? 없어가 맞아. 없지 뭐. 나라도 안 받아주지. 그러나 예수님은 예외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받아 주시는 분이 예수다 이 말이야. 응? 이거 억지죠, 억지. 믿음은 억지를 부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억지 빼놓으면 우리가 하나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때까지니 그때부터는 복음이 전파된다. 이 복음이 일단 전파되면 이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어떻게 한다? 천국을 어떻게 한다? 침노하느니라. 여러분 침노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억지로 쳐들어온다 이거야. 들어올 자격도 없는 놈들이. 왜? 복음을 믿고. 아시겠죠? 그러면 그 억지로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을 내가 뭐 할 것이다?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절대로 딱 조사해보고 붙여줄 만한 놈만 뭐예요? 그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참 너무너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은 철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철판 깔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침노하는 거야. 그 철판을 뭐라 부르게? 믿음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나 끝났구나. 이래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돌아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위험한 순간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날 오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는데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는데. 닭 아직 안 울었어. 근데 이미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해버렸어. 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 같은 놈 절대로 받아줄 리가 없지. 그러고 있는데 닭이 뭐요? 꽁꽁! 하고 오는 거야. 그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자,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 맞아. 내가 다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이 닭이 울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말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다. 그러나 돌아오라는 말을 생각이 났다고. 그러나 돌아. 네가 세 번 부인해도 나는 너를 뭐요? 돌아만 와준다면 나는 받아 주겠다. 돌아와서 뭐 하라고요? 형제를 굳게 하라. 빼들어라. 응? 이런 못난 나도, 응? 돌아만 오면, 그 돌아만 온다는 게 뭐요? 이제 뭘로 돌아가야 돼? 저 잘했죠? 잘 참아냈죠? 이걸로 돌아갑니까? 그래도 돌아오라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 믿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답니다. 수제자 꼬라지 참. 뭐하고 수제자 된 거요? 세 번 부인하고 수제자가 된 거예요. 아시죠?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이거를, 이런 책을 당할 책이 어디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도 야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래 가지고 내가 난리가 뭐요 없구나 그런 생각을 사단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자꾸 집어넣는다고 너는 끝났다고. 그래서 닭을 갖다 놨더니 닭이 좀 시끄럽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닭 가져가 버렸어요. 조금 저 예민하신 분들이 이게 닭이 좀 그런데 안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지만 또 시끄러운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데 한 놈이 닭 가져갔어요. 다섯 마리인데. 가져가다가 한 놈을 놓친 놈이 지금 산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한 마리가 남아가지고, 지금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나뭇가지 위에서, 지금, 예. 예? 무슨, 자,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 책이에요. 자꾸 믿기만 하면 되나 그럼 믿기만 하면 그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거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말 자체를 뭐요? 몰라서 그래. 아시겠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진짜 가지게 되면 이게 막 강력한 그렇게 여러분 묵사발돼서.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면 솔직히 쪽팔려 안 팔려? 쪽팔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찾아보지도 못하지. 예? 예. 그러나 닭은 울고 예. 베드로는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의 투병 중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일어서셔서 돌아가시기를 뭐요?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 유전자예요. 그 1하고 0이 글자야. 그렇죠? 글자. 그래서, 보세요.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뜻이 달라지는 거야, 뜻이. 그래서, 남은 자는 그 사람 남은 자고, 성경에 말하는 뭐예요? 남은 자는 이 배열 순서가 달라. 그것도 그렇고, 우리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 하고 또 아버지 가방에 들어 이 배열 순서가 다른 뜻이 다른데 그 글자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상구 이 상구 이거를 이응하고 기억을 바꿔놓으면 이상구가 이사구가 돼버려. 이제 병신 같은 이름이야. 그렇죠? 이상구라는 그 똑똑한 사람이 병신이 돼버려. 뭐만 바꾸면 배열 순서만 바꾸. 이게 유전자에 이게 DNA 배열 순서만 바꾸면 뜻이다. 글자야 유전자가. 그래서 유전자를 과학자들이 해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무슨 유전자,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 다 알아내서 맺는 것이 바로 유전자 지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글자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를 깨닫고 이런 사진을 만드는 겁니다. 아,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뭐구나? 와, 글자구나. 글자야. 글자야. A, T, G, C 배열이 다 달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이 과학자들이 찍은 만든 거 보세요. 자, 우리 인간이 뭐를 가지고 있어 지금? 이게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를 지금 이쪽은 뭐요? 성령. 이쪽은 뭐요? 악령입니다. 어느 쪽을 어느 쪽 속삭임을 듣고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이? 야, 이상구 박사가 생명 떠들어서 한대. 그 생명을 네가 어떻게 믿어? 네? 그거는 네, 이 악령의 상징 뱀이.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유전자를 두고 지금 선택의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네. 자, 그래서 만약 우리의 유전자들이 그렇게 손상을 입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의 바램은 뭐예요? 바램은 회복이야, 복구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과학자들이 손상됐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유전자, 이게 정상적인 구조죠. 이제 이거 설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전자는 글자라면 글자라는 것은 글자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글자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글자라는 게 탄생할 수 있어요?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글자라는 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아, 없어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유전자가 글자라면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생겨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 가면 51개의 소수민족이 있어. 근데 글자가 있는 소수민족은 지극히 드물어. 글자 없는 소수민족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 중국 한족에 다 뭐요? 흡수돼 버려. 그 글자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세종대왕님이 이 훈민정음이란 글자를 안 만들었다면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은 벌써 뭐예요? 중국 아니면 일본에 흡수되고, 이게 글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글자가 있어. 세종대왕이 안 만들었다면, 세종대왕이, 여러분, 그 훈민정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신하들이 다 반대했다고. 왜 반대했게? 글자 만들었다가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요? 명나라가 이 새끼들이 왜 까불어? 우리 글자나 쓰고 있지. 그러니까 글자 만든다는 건 뭐예요? 독립하겠다는 신하들이 막. 그래가지고 그 신하들의 세력이 크잖아요. 그 세종대왕이 글자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아들 문종한테 왕위를 양위했습니다. 세종대왕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한테 왕위를 줘버리고 저기 서울 불광동 그 진관사 거기 들어가서 비밀리에 글자를 만들었어. 아무도 몰라. 예. 그래서 왕위까지 버리고 만든 것이 왜 만들었어요? 왜? 왜 그렇게 글자를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 이 기득권들이 더 안 원했어요. 왜? 기득권들은 뭐 평민들은 글자를 배우지 못하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들은 천만에 글자 새 글자 필요 없어. 제일 글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요? 하층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 번은 밤에 야행을 나간 거예요. 장안에 이게 지금 상태가 어떤가. 나간데 어떤 노비가, 무식한 노비가 포도청, 그 포졸한테 잡혀서 가면서 막 소리친 거예요. 내가 아니래도요, 나는 그런 거 안 했다고요. 그걸 알아보니까 이 노비가 그 양반 주인을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포졸을 보고 그러면 이 노비를 체포했는데 증거가 뭐냐? 그런데 포졸들이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제 종이가 있는데 그 계약서가 있어. 내가 누구를 죽이면 100만 원을 준다. 그래가지고 이 노비가 어떻게 해요? 손바닥 찍었어. 세종대왕이 보니까 뻔할 뻔자야. 이 노비는 찍으라 하면 찍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그리고 그게 글자가 무슨 글자를 써놨는지도 노비는 몰라. 그때 이 세종대왕이 글자가 없으면 이 무식한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게 내가 반드시 글자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왕위도 내놓고 글자 만들었어. 참 여러분, 그런 왕이 있었다고. 우리 조선에 옛날에. 그래서 어떤 영국의 역사학자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세종이 없으면 조선이라는 것은 이건 뭐요? 엉망이에요. 세종이 곧 조선이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우리가 아직도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세종대왕님 정말. 네. 네. 그래서 왕이 돼도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왕위보다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글자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놀라운 인간이요, 세종은. 예. 진짜로 사랑이 많은 그런 인간이야. 아, 참, 존경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래서 글자라는 것은 창조,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그 글자가 적혀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연히 진화했겠습니까? 천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명체라는 것 속에는 다 글자가 있어. 그 글자만 봐도 이 생명체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유전자.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 과학적으로 보면 볼수록, 여러분, 과학이, 과학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어. 특히 유전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 이 유전자가 활성산소를 얻어맞아가지고, 이 DNA 결합이 분리가 돼버리고, 여기에 어떻게 됐어요? 귀퉁이가 떨어져 나고, 손상이 됐어. 찌그러지고. 그러면, 이대로는 복구 불가능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유전자 복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복구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 소방관 아저씨로 표현되어 있는데, 물질이지 아저씨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활성산소가 와서 이거를 찌그러뜨려, 이 DNA를 찌그러뜨려 놓으면,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알죠. 내 자신도 몰라. 그래서 여기에 유전자의 상처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 상처받았어 라면 상처받은 거예요. 어디에? 유전자에. 그 상처받은 거 맞아요. 그래서 남한테 말로 상처 준다는 게 아주 나쁜 거예요. 그냥 뭐요? 어떻게 여기 뭐 긁어서 피 잠깐 나는 거 하고 이 속에 유전자에 저렇게 상처 주는 거 하고는 뭐가 더 나빠요? 그럼요. 말로 상처 주는 게 더 나쁘죠. 네. 그리고 뭐요? 내가 칼로 찔렀어? 내가 언제? 이 여자들은 여러분만 빼고 여러분 빼고 여러분이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어? 여자들은 이 말 가지고 남편의 이 가슴에 막 못을 박고 비수를 꽂고 막 막 하는데 그러니까 야 남편이 야 네 말 듣고 보니 나 정말 가슴이 아프구나. 그럼 마누라 뭐래 그래. 내가 뭐 칼로 찌른 적 있어? 아프긴 마봐. 그랬어.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괜한 말이야. 상상을 하더라고. 우리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아니, 진짜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저께 물어, 여보, 우리가 안 싸운 지가 벌써 10년이 넘네. 14년이 넘는데 자기가 계속. 무지무지하게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싸운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누군가가 돌을 통했겠죠, 그렇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이 소방관 아저씨 이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그래요. DNA 복구 물질이 생겨납니다. 그 하나님 그걸 생산해. 그래서 이 복구 물질은 이 유전자를 쭉 당기면서 이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까닥한 부분이 있으면 아 여기가 삐까닥했구나.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 잘 발달한 뭐로 악으로 잘라 먹어버립니다. 그 DNA. 그래서 손상이 심하게 가서 복구 불능이 되는 DNA는 다 먹어버려요. 먹어버리고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다음 단계는 여러분 뭐를 바랍니까? 네? 잘라 먹은 그 DNA, 노란색 DNA와 꼭 같은 DNA를 가지고 와야지. 가지고 와야죠. 그 확률은 몇 분의 1이요? 네 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두 번째 이 수리공 아저씨야. 이 아저씨가 그 DNA, 노란색 DNA를 가지고 와야 안 가죠? 이거 가지고 와요. 자, 이것은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4분의 1. 자, 그런데 문제는 저 수리공 아저씨가 이 DNA가 서로 이렇게 결합한 쌍, 응? 이 쌍이 세포 한 개 속에 30억 쌍이 있습니다. 30억, 진짜 억 소리가 나죠. 30억, 억 쌍이 있는데 저 수리공 아저씨가 정확한 부위로 가져가야 되겠죠, 부속품을. 엉뚱한 데 가지고 뭐 해요? 그런데 그 30억 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렇죠? 30억 분의 1. 그런데 저거를 정확하게 그 위치에 딱 갖다가 끼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률이, 총 확률이 얼마요? 예? 자, 4분의 1 곱하기 30억 분의 1은 뭐요? 그렇죠. 120억 분의 1의 확률. 이거를 한치 오차도 없이 싹 가서 끼워가지고, 응? 탁탁 끼워 맞춥니다. 끼워 맞춥니다. 딱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끼워 맞추고 나면 세 번째 아저씨 실하고 바늘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딱 꼬매버리면 본래 손상 가기 전에 유전자 그대로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나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런 유전자 복구를 가장 잘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뉴 스타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하나님 그 소방관 아저씨하고 수리공 아저씨하고 그 바느질 아줌마하고 잘해서 유전자 내 상처받은 유전자를 복구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손상받은 유전자의 복구였습니다. 유전자의 복구는 우리의 바람이었지만 여러분이
믿음만 가진다면 그것은 바램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상으로서, 실상으로서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뭐요? 증거다. 내가 나. 그래서 남은 자 지금 저를 보세요. 증거라고요. 여러분이 받아 여러분이 바라던 것에 실상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탁.